헬로 에브리바디 라고 이상하게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일꾼입니다. 그 아니죠. 안녕하세요. 일꾼 채널의 일꾼입니다. 아이, 왜 이러냐. 조금 이상한 드립 치려다가 아예 다 꼬여버렸네. 네, 죄송합니다. 네, 매끄럽지 못한 진행. 언제 뭐 매끄러웠나, 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자,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설백 같다, 빙하 같다, 설백 같다, 빙하 같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전에 설백현 사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질풍의 복을 먹지 못해서 그냥 추경석 조각만 아마 팔았을 거 팔려고 올려둔 상태일 거예요. 돈이 아슬아슬하게 자꾸 조금씩 까여가고 있는 게좀 신경 쓰이는데, 지금은 제가 빙한 지역 북쪽에서 새롭게 만든 순환 루트로 가지 않고, 그 여우님이랑 수문장판 가는 길에 몬스터 많았던 걸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그걸 잡고 또뭐 만만하면은 수문장판도 들어가 보면 좋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순환 루트라 그래도 경쟁자도 많고, 여긴 그냥 몬스터가 버려져 있었잖아요, 그치? 그때 당시 몬스터가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저거 다 잡아도 경험치 꽤 오르겠다. 131 레벨 제한이 50입니다. 지금 나온다 한들 어차피 못 배워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옮기고 있죠. 지금 제가 지금 일꾼 캐릭터로 사냥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청한 야차를 잡으면서 일섬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겠어요. 확고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라면은 청한 야차한테 일섬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일섬은 격빙한테서만 기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빙한 신전에서는. 거의 뭐 경쟁자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굳이 일로 오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 수문장방 갈거 아니면은. 근데 수문장방 가야 되는 분들은 다급하잖아. 젠타임 돼서 움직이시는 거니까. 수문장이 3시간 젠 왕이죠. 지도상에 빨간 점이 많으면 뭔가 마음이 안심이 되고, 또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물론 이 빨간 점이 내 주변에 많이 찍혔다 그러면 조금 다급하죠. 위험 신호지. 지금 일꾼에게는. 근데 그래요, 좀. 저렇게 먼 거리에 많이 찍혀서 얘 잡으면 또 보이고, 쟤 잡으면 또 보이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걷고 있는데 시체들만 질비하다 그러면 되게 슬프잖아요, 사냥하러 왔는데. 아직도 국가대표 영화는 보고 있어요. 벌써 절정이구나. 왜냐면 제가 영상을 중간중간 다 건너 떼어버리고 있잖아. 그래서 벌써 절정이 달했군요. 아마 저기에 절정이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면은, 아마 나가노 올림픽 첫 출전 한해 만에, 그러니까 출전할 때뭐 이번에 뭐 동계 올림픽 유치를 실패해서 뭐
스키 점프 국가대표팀을 뭐 해체한다 뭐 이런 말이 지금 영화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너무 내 게임 영상 스포 안 하면서 영화는 너무 스포하나? 국가대표 안 보신 분 중에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은 없잖아요, 그쵸? 공속 같은 거 없이 지원받은 장신구들 몇몇 분들이 지원해주신 뭐 베타가빠게 파괴 붙은 거그 파세완 파세르네 파괴 붙은 거 이것만 딱 쓰고 사냥하는데도 잘하고 있죠. 듬직합니다 일꾼. 아, 그리고 이거 전사 플레이 하시는 분들께 궁금한 건데, 여러분들은 몬스터 잡을 때 마우스로 클릭을 몇번 하나요? 한번 해놓고 그냥 놔두시나요? 전 약간 이게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뭐 쌍용참 연타 누르면서 마우스도 계속 같이 눌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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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러다 보니까 안 때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로 몬스터를 조준할 때전 약간 이름을 누르는 편이거든. 이름 쪽. 지금도 보면 마우스가 창안 야차 이름을 가리키고 있죠. 이 경우에 몬스터가 겹쳐 있으면은 자기 아래에 있는 놈을 때리는 편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전사 캐릭터 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하도 겹쳐서 잡다가 너무 답답한 적이 많아서 이름보다 살짝 위에 정도. 오, 예. 신혈창 처음 와서 먹은 거죠. 맞아, 지렸지. 요즘 돈안 벌린다고 우울했었는데 벌었죠. 가격이 얼마인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때 당시에도 200은 나오겠거니 생각을 했어. 오히려 마혈검은 얼마 안 하니까 옛날보다 팔기는 참 싫은데. 말금은 나중에 시세 오르면 나오더라도 시세 오르면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제가 쓰지 않을 무기들은 그냥 바로바로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설백 갔다 빙한 갔다 하는 전략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빙한에서 속물급 무기를 아이템을 못 먹으면 설백에서 질풍의 부엌이나 추경석 조각을 먹으면 되고, 거기서 못 먹으면 다시 여기 와서 성물급 무기를 먹으면 되고, 한쪽만 올인했다가 지치고 괜히 게임만 지루해지고 이런 것보다는 텐션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찜질방에 가도 뜨거운 방 갔다가 아이스방 갔다가 그러잖아. 안 그런가? 안 그래요? 제가 찜질방 같은 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주로 이제 어릴 때 이제 가족끼리 자주 갔지만,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종종 갔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게 밤에 밖에다가 놀다가 막차 끊겼는데 뭐 택시 타고 갈 거리가 아닐 때, 그럴 때 그냥 찜질방 가서 한숨 자고 가고 막이 정도? 이 정도 외에는 거의 방문을 안 해봤네요, 찜질방을. 좀 불편한 것 같아. 그렇게 습도 높은 곳은 좀 불편해. 쾌적하지가 않아. 그리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목욕탕 이런 데갈때 준비 잘안 해서 가잖아. 여자들은 그러니까 씻고 나오면은 우리가 뭐 집에서 바르는 스킨 로션 이런 것도 안 챙겨 가는데, 아, 목욕탕에서 기본, 목욕탕이나 헬스클럽 가시면 그런 거다 기본으로 비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바르기 좀 찝찝하지 않아요? 얼굴만 따갑고, 향도 내가 쓰는 향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걸 갖고 다닐 수는 없고,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더잘안 가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겨울철에 그런 데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안 바르고 오니까 얼굴에 버짐 다펴 있고. 요즘 나이 들어서 그러지도 않으려나?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일삼을 먹으려고 무슨 생각까지도 해봤냐면 전략을. 저 드랍률 환템 있잖아. 저 버프 환템이 몇 번째 위치에 존재하게끔 어떤 순서로 막 먹었을 때저 드랍률 환템이 버프 표시되는 곳에 몇 번째 있을 때 드랍이 더잘 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고민도 해본 적이 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겠죠? 내가 너무 게임을 이상한 데서만 복잡하게 하나? 진짜 복잡해야 될걸 생각 안 하고 복잡한, 아무렇지도 않을 거에다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좀 변태 같다 생각해보니까. 죄송해요. 저 그런 생각 한적 없는 걸로 합시다. 이상한 생각을. 버프가 걸리면 다 버프지, 뭘. 그쵸? 뭐 처음에 여우님 따라갔을 때에 비하면 몬스터가 많이 줄어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경쟁 상대 없이 많은 격빙을 잡을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일삼을 먹을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겠죠. 약을 저렇게 사서 들고 댕긴다니까? 그래야 돼. 저 정도면 아직 양반 수준입니다. 요즘 일꾼 영상이 올라가실 때쯤 보면은 급열쇠 공간에 자리가 없어요, 약 때문에. 약을 안 주워 먹고 그냥 있는 거 사서 먹자 주의로 완전 바뀌어가지고 플레이 스타일이. 그래서 급열쇠 공간에 자리도 없고 제가 가진 돈도 없어요. 큰일 났어. 문헌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운파 레벨은 제가 꺼이꺼이 올려가지고 지금 레벨을 1단 2, 레벨 2로 넘어가고 3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의 좀 힘이 좀 필요하긴 한데, 문헌분들의. 그렇게까지 좀 모아두긴 했는데, 돈이 없어, 돈이. 빨리빨리 명성으로 한 물건 구입값을 한 30, 40% 이상 깎아놔야 돼. 빨리 그래야 돼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화랑문파 문헌분들께서는 열심히 문주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보유하신 거를 먹어주시고 틈틈이 모아주셔서 챙겨주셔가지고 우리 빨리 환태값이라도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게 합시다. 드랍률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환태값이라도 좀 싸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영화가 그거 있잖아. 팀이 나가는 스키점프 팀이 해체된다는 것 때문에 각자 이제 선수들이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그런 모습이네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되게 그냥 몇 번을 봐도 그냥 울컥하는 자리에서 울컥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참 오랜만에 그 감성을 잊을 때쯤 다시 보니까. 유튜브에서 근데 그런 영화가 걸려 있어도 되는 겁니까? 저돈 내고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 재생된 거? 내가 찾아본 게 아니거든요? 있으니까 보긴 했는데 말이죠. 영상 하나하나가 좀 길게 찍다 보니까 제가 지금 또 2시간째 영상을 찍고 근데 몇 편이 안 나오네. 그리고 또 그만큼 쌓인 영상도 너무 많고 아직도 여러분 아십니까? 실화예요. 1월 1일입니다. 이 영상은 제 영상이 플레이된 시간은 1월 1일이에요. 어이유. 많다, 많어. 수문장의 방은 약간 복불복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랑 비슷한 레벨의 분들이 혼자 뚫을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튀어나오는 몬스터들이 렉이 걸리냐 안 걸리냐가 관건이고, 렉이 좀 걸려있으면 그냥 쳐맞고도 뚫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번 영상에서는 뚫을 수 있나 없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 수문장의 방 뚫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영상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셨다가 누울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초보자 분들 관련해서 한템 뭐 먹어야 될지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그런 영상을 남겨야 되나 싶긴 한데, 한템 중에 성수의 상, 성주, 성수, 성, 성 성수 있자, 성수 4개, 22만원짜리 성수 4개. 그거 꼭 그냥 다 드셔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죽었을 때, 수호석들이 안 깨지더라고. 원래 안 깨졌나요? 죽으면 깨지지 않았어? 녹마석 이런 거? 캐릭터가 죽으면, 어? 안 깨지는 걸로 바뀌었나? 아니구나. 저는 이제 성수를 먹었으니까, 먹어서 아마 안 깨졌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막, 천인, 용천, 철령, 막 이런 것들 먹으면은 옥청수 막 이런 거 드시면은 그것만 먹어선 죽었을 때 깨질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전 영상이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일꾼인데 여전히 모르는 게 많은 일꾼이 헛소리를 내뱉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헛소리를 하는 거라면은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정보를 이제 수정할 수 있게 정정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최근에 제 영상을 처음부터 정주행 해주시는 분이 있나 봐요. 모든 영상에 좋아요 한 개씩을 계속 눌러주시는데, 그거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없는 영상일 텐데, 감사드려요. 지금 제가 일꾼 영상 다시 시작하고 나서 영상 한 두세 개 빼고 다 좋아요고 최소 한 개는 붙어 있거든? 그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론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48시간 동안의 실시간 조회수가 1000건을 넘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째 지금 조회수가 1000개를, 약 48시간 동안 1000개 이상의 조회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가 뺏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시간 뺏고, 저는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구독자 시청 기간을 보면은 구독 중인 분들이 다시 봐주시는 게 15%. 구독 안한 채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75%. 아직 구독 안 했어요? 아직 구독 안 했으면 구독 좀 해주시지? 네. 제가 장담컨대 일꾼의 일섬 이야기를 다룬 실험적 편집을 가미한 영상이 올라가면 제가 가진 영상 중에 제일 조회수가 높게 뜨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편집 괜찮네요, 잘하셨네요, 막 이렇게 칭찬해주지 않을까. 혼자 소심하게 한번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네, 바로 그거죠. 아, 좀 제가 한 번에 한 두세 가지를 막 동시에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산만한 편인데, 지금 영상 이거 찍으면서도 정작 그 영상은 계속 어떻게 편집할까, 자꾸 편집점으로 고생이 많아,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아, 저 빨간 거. 뭔가 마음이 막 편해지고 안심이 되고. 좋아. 좀 끌어잡고 천천히 잡으면 돼. 왜 미친 듯이 웃는 거지? 파티라고 좋아하잖아. 변태인 거지, 일꾼도. 몬스터가 맞으면 지가 쳐맞아서 아플 거 생각 안 하고, 야, 저거 나 혼자 독식할 수 있다, 좋다, 이런 거. 일꾼의 성향이 약간 그러잖아요. 빨간 점이 많아야 좋아하는 거. 그래서 지난 시즌 때, 모래 던전인가? 거기, 모래? 뭐지? 몽촌현에서 갈수 있는 곳 있잖아요. 모래 지역 필드. 거기 사냥을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죠. 그냥 일선 갖다 잡으면 되는 거긴 한데, 몬스터 빈도가 너무 적었어. 물론 이제, 거기서 일섬 주는 몬스터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적은 것도 있긴 한데, 네, 모래 지역은 이제 레벨이 좀 되셔야 가셔야 돼요. 지금 레벨에 제가 안 가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진웅 나온 거. 지금 이제 스케치북 뛰나 봐요, 여러분들. 국가대표 영화에 조진웅이 나온 거 알고 있습니까? 난 그냥 매년 이제 한 2, 3년도 더 돼서 한 번씩 보니까, 국가대표 조진웅이 나왔다라는 걸 매번 볼 때마다 놀라는 것 같아. 그 전에 조진웅 나온 걸 봤을 때도 헐 조진웅이라면서 놀랐을 텐데. 심지어 마동석도 나옵니다, 국가대표에. 정말 신기해요. 마동석 배우는 요즘에 정말 엄청나잖아. 범죄도시 때부터 몸집, 원래 몸집이 좋으셨지만, 확실히 그냥 그런 파워풀함으로 주목을 제대로 끄시고 그 캐릭터로 잡아가셨는데, 국가대표 때 마동석 배우님은 상당히 슬림합니다, 지금에 비하면. 스스로 자빠게 빠졌죠, 빙하 설백조합 괜찮다고. 이유는 그겁니다. 빙하에서 못 먹으면, 본전을 빙하에서 못 찾으면 설백에서 찾을 거고, 설백에서 못 찾으면 빙하 나서 찾을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닥 논리적이지 않은 조합이 괜찮다는 이유입니다. 야, 이거 저기까지 한참
한참 걸려, 한참. 영상을 지금 20분 넘게 찍고 있거든? 아, 나 저기 금방 갈줄 알았는데. 또 질. 여러분, 질 어떻게 해요, 저거? 천지면 차라리 좋은데 질 어떻게 해? 응? 쟤 어쩜 좋아? 아주 화딱지가 납니다, 화딱지가. 경천을 먹어야겠어, 경천. 경천. 경천? 천지, 질, 경천, 위합. 위합은 제가 게임하면서 몇번못 먹어본, 일선보다 덜 먹어본 것 같은데? 일선 먹은 거본 거보다? 위압은 어디서 나오나요?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위압 먹어보고 싶네. 뭐 잡아야 나오지? 지난 서버에서 먹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목표 지점까지 거의 다 왔는데, 정말 거의 다 왔는데, 와, 보는, 아니, 촬영하는 내가 죽여서 못 보겠어요. 좀 넘길게요. 자, 정리 끝났고, 이제 문 부십니다. 안 부셔? 부셔. 가, 들어대. 잘 봐요. 진짜 쥐꼬리만큼 난다, 진짜. 쾌적하다라는 거는 전사분들이 와서 사냥하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렉이 걸려서. 지금 비관중 문에서도 이렇게 이 정도 때리면 시간상 한두 마리 나올 때된거 같은데 안 나오고 있어.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자, 나왔지. 설한 여차 나왔죠. 설한 여차 몇 마리가 나도 괜찮아요. 가까이서 붙여서 때리는 거기도 하고. 그냥 무시하면 돼. 설안열차는 원래 그냥 천무 써놓고 천무가 알아서 때리고 나는 그냥 문 패면 돼, 문. 조금 루즈해지는 관계로 오늘 촬영은 1월 첫째 주 영상분에 대한 촬영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걸로도 업로드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한 이틀? 내일까지는 볼수 있으니까 매일 꾸준하게 영상 촬영을 하는 걸로 좀 방향을 바꿔서 영상을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빙한지옥문을 치기 시작했는데 몬스터가 이 정도로 나오고 이 정도 움직임, 즉 렉이 걸려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빙한지옥 뚫을 수 있는데 렉이 걸리지 않은 몬스터가 보인다 그럼 튀세요. 나오는 마리수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 지금 렉 걸려서 몬스터도 많이 안 나오는 거야. 렉이 안 걸려있으면 몬스터 바글바글합니다. 지금쯤이면. 그것도 나중에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48렙도 빙한, 수문장 방문을 뚫을 수 있기도 하다. 수문장 방으로 돌아온 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